안녕하세요. 안무만입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가 지나서 여러분들에게는 딱히 필요 없을지도 모르는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초콜릿 박스처럼 생긴 이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항상 지점토로만 만들다 보니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뼈부터 조각을 시작하면 토이스토리의 명장면 우디를 수리하는 할아버지처럼 멋있어 보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도 처음 시도해 보는 방법인데, 저같이 만들기계의 고인물 중에 고인물은 물론 결과는 좋겠지만 한번 어떻게 되는지 같이 만들어 보자고요. 근데 어차피 지점토를 위해 덮을 거면서 왜 굳이 두개골 모양으로 만들었냐고요? 이미 썸네일 보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R&B 가수 그렉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렉형을 만들게 된 이유는 노래가 진짜 미쳤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 그렉형 유튜브에 수많은 커버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렉형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럼 아주 잠깐 그렉형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암튼 노래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그렉형은 귀여워. 나는 큐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이 부담스러운 눈부터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인공안구가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눈 모양을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편하더라고요. 동그란 안구 위에 윗꺼풀과 아랫꺼풀만 붙여주면 일단 기본적인 눈이 완성이 돼요. 그치만 여기서 조금 더 수정을 해서 그렉형 눈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같은 사람이라도 표정에 따라서 인상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미지를 잘 골라야 돼요. 아무래도 그렉형은 노래를 열창하고 계실 때 가장 그렉형 같아 보여서 이 모습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모델의 분위기를 내려면 그 사람의 이목구비를 닮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상이나 디테일한 특징들을 묘사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어느 정도 얼굴에 살이 붙었으면 사포로 표면을 정리해 주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주세요. 이제 콧구멍을 만들면서 이목구비의 특징들을 조금씩 묘사해 나가 볼게요. 드릴을 사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데, 아이고, 아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 저 잠깐 혼자 좀 있다 올게요. 사실 뭐 이런 건 그냥 지점토로 쉽게 수정해주면 돼요. 목 뒤에 특징적인 부분도 살짝 만들어주고 난 뒤에 이목구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볼게요. 지점토가 마르기 전 촉촉한 상태일 때 큰 모양을 만들어주고 단단하게 굳고 난 후에 정교한 작업을 해주세요. 특히나 이목구비를 만들 때는 단단한 상태에서 만들어주는 게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볼륨감이 부족한 부분에 점토를 추가시켜주면서 조금씩 이미지를 수정해줄게요. 이제 사포로 표면을 정리해주면서 조금씩 마무리를 향해 가볼게요. 아무래도 눈썹이랑 수염이 없으니까 그렉형 이미지가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연필로 살짝 분위기를 내봤어요. 수염만 조금 그랬을 뿐인데 그렉형 이미지가 훨씬 더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이제 쌍꺼풀과 같은 정교한 부분들을 수정해주고 바로 털을 붙여볼게요. 그려놓은 수염 위에 말랑말랑한 점토를 얇게 먼저 붙여주세요. 그 다음 물을 살짝 뿌려주고 붓으로 털 질감을 표현해 줄게요.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서 얼굴 주변에 남은 수염 자국도 약하게 표현해 주세요.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만 해주시면 돼요. 머리카락도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해 줄게요. 꼭 필요한 부분만 최대한 섬세하고 촘촘하게 찍어주면서 표현해 줘야 자연스러워요. 꼭 필요한 부분만 이제 귀를 만들어 볼게요. 귀를 만드는 건 조금 귀찮지만 귀도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사진을 보면서 섬세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제 귀까지 만들어졌으면 주름과 피부결을 표현하면서 디테일을 살려주세요. 너무 섬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표현해주고 나면 확실히 다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렉형 두상 조각을 완성해봤어요. 동글동글하니 이런 건 절대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형태를 만들어서 여러 개로 복제를 해서 그렉형에게 직접 전달해 줄 거예요. 지금은 형태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실리콘을 부어서 굳힌 후에 조각을 꺼내주면 형태가 완성이 돼요. 이렇게 한번 형태를 만들고 나면 최소 수백 개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제 실리콘을 벗겨내서 안에 있는 조각을 꺼내볼게요. 처참하다, 처참해. 그래도 눈알이 박혀있는 원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정해서 다시 새로 만들어줄게요. 우여곡절 끝에 며칠이 걸려서 이렇게 두 개의 그렉형이 완성이 되었어요. 옆모습도 정면도 똑같이 잘 나왔네요. 더 이상 망가뜨리기 전에 색칠을 해서 빨리 완성을 시켜버릴게요. 먼저 기본 밑색을 깔아주세요. 아, 눈에 페인트가 묻어도 나중에 지워주면 되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신경 쓰지 말자고요. 기본 색을 꼼꼼히 칠해주고 눈썹과 수염,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머리카락을 표현해주세요. 페인트 작업을 할 때는 작업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작업을 하는데 가끔 손님이 찾아오시기도. 안녕하세요. 누구 찾으시나요? 아, 네. 아니, 구경하세요. 다음에는 커피라도 한 잔 하고 가세요. 아,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이제 안구에 묻은 페인트를 지워볼게요. 다른 부분까지 지워지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스럽게 지워주세요. 치아색도 자연스럽게 칠해주고 마무리로 받침대 그렉형의 이름을 인두로 새겨보았어요. 이제 이 위에 그렉형 두상을 끼워서 마무리해주면 이렇게 해서 그렉형 두상이 완성되었어요. 확실히 인공 안구를 심어서 만드니까 눈의 퀄리티가 확 좋아졌네요. 두상도 꼭 필요한 부분만 자연스럽게 잘 표현됐고요. 특히나 눈에서 오는 분위기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렉형의 측면 프로필 라인도 이번에 정말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반측면도요. 우리한테는 아직 그렉형 두상 하나가 더 있죠. 이건 이제 예쁘게 포장해서 그렉형에게 직접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와. 오, 뭔지 신기해요. It's me, 그렉입니다. 어, 아무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신기해요. 와, 그렉 형. It's like 노래 중 이 표정.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아무만 응원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